영적 성장이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베드로후서의 목표예요. 베드로후서의 목표. 거짓 가르침이란 그릇된 길이란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래? 나 지금 시험 걸까? 이게 능력이에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잘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근데 그 말한 사람도 믿지 않고, 아 그래요, 검사해요, 그 사람도 믿지 않아요. 기도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는 말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이란 뭔가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뭔데? 상징이야. 메타포예요. 그냥 예수님 다시 온다 생각하고 소망 중에 살라 뭐 그런 얘기. 그게 힘이 있어요? 세상에 한계도 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고 네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게 그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수영을 해도요 25m를 가려면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거짓말들, 거기에서 미혹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거짓말 장이들은 어떤 미끼를 내세우냐면, 첫째, 에덴 동산의 뱀처럼 자유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신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게 해서 멍에를 씌우려 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의 자유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실에 대한 사랑이에요.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자. 사랑의 실천, 현실을 바꾸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와.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찾아가. 그러니까 세상을 찾아가니까 현실을 바꾸게 된 게 아니라 믿음만 잃어버렸어요. 그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거짓말에 미혹된 거예요. 현실을 사랑한다고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잃어버렸어. 목적지를 잃어버렸다고. 세 번째로 이 거짓말의 미끼는 뭐냐면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예요. 예. 예언도 자유롭게, 신앙체험도 각자의 경험대로, 정답은 없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그만이에요. 타치하지 말라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도 성취의 부담도 없어요. 영적 싸움, 그게 뭐죠? 영적 싸움, 그런 거 없어요. 완전 자유. 그리고 곧 망할 거예요. 장담하지만 모두가 망할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 그러며 또 하나는 육체에 대한 음란과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로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었어요. 이 거짓말 장이들은 베드로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의 뱀이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살짝 비틀어요. 이 거짓말 장이들의 정체를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에게 2장 4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 그게 누굴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메신저. 바로 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오늘날에도 그 네피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노아의 때에는 뭐예요? 네, 불신앙과 반역이죠. 지독한 현실주의가 노아의 때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보는 또 누가 이어요? 소돔과 고모라. 무법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음란한 행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년의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의 계보는 거기에서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계속됐어요. 복음의 전달자의 옷을 입고 그 거짓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주관하는 일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비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당돌하였다고 그래요.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자신 있게 비방했다고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멸망할 자들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있지 않아요. 멸망해 가면서 물고 먹으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발람과 같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말씀은 이 거짓들을 세 가지 메타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마른 샘과 같습니다. 그들이 판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러면 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웅덩이가 터져버려서 물이 다 흩어져서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예레미야에서 2장 13절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역시 비전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말하는데 실행계획이 없어요. 당연하죠. 언젠가는 발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실행계획이 있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전은 생명이 담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또 두 번째 메타포는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들이 약속한 자유예요. 예수 믿고 자유하다고. 우리는 각자가 자유가 있는 거야. 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꼭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왜 성경 말씀대로만 해야 돼? 다 누구나 믿음은 있기 마련이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사사기의 종교예요. 책임과 구속력이 없는데 누가 끝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네? 그냥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밀려가는 안개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개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잖아요. 이는 자유가 아니라 무력한 거고 무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말 교사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 대신에 편안한 영성, 요가와 같은 편안한 종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거짓과 반역에 대한 대답으로서 2장 5절과 7절에서 의를 전파하던 노아 그리고 의로운 롯을 제시하고 있어요. 노아와 롯은 반역하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그 자신도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다. 왜냐하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무슨 유익이 있었냐면 주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성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위로만 구하지 않고 평안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배를 지었습니다. 그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얼마나 심령이 상했겠습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야. 약속이니까 하는 거야.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반역자들보다 죄질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를 비방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비방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일곱 귀신이 들려가서 더 악하게 된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성품 안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결승점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그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음심이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이라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주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거예요. 편한 길 대신에 주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고 마음의 결단은 열매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음에 먹은 대로 실행해내는 놀라운 리더들이 될 겁니다. 밀려가는 안개처럼, 물 없는 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